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 엉뚱한 곳에 유용하는 것은 이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는 연구개발 지원금을 계속해서 늘려왔는데 지금도 연구비를 다른 용도에 쓰거나 심지어 횡령한 경우까지 적발됐다고 합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지난해보다 18% 증가 24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총 연구개발비도 2년 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5위, 국내 총 생산 GDP 대비 비중은 세계 1위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은 눈먼 돈이란 인식 탓인지 누수 현상은 여전합니다. 정부 합동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금 집행 실태를 점검했더니 267건의 부정 사례가 적발된 겁니다. 환수 대상 규모도 23억 7천만 원에 달했는데 연구비 용도의 사용 사례가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복 청구, 세금 계산서 취소 후 대금 미환입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합동조사 대상은 모두 정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금을 제공한 곳이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받는 곳이라고 한다면 뭐 민간일 수도 있겠고 뭐 연구소가 있을 수도 있겠고 대학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저희가 점검을 한 곳은 그중에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받는 기관 중에서 124개. 특히 어느 기관은 연구수당 5천만 원을 횡령하고 인건비를 법인카드 결제 대금으로 쓰는 등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연구개발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시간외 근무를 허위 신청해 수백만 원을 부정 수령한 곳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횡령과 유용 정도가 큰 건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는 한편 연구비의 중복, 과다, 허위 집행의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